위스콘신가 승리를 가져갔었죠. 네, 2차전도 가져갔는데 그땐 윌리엄스 선수가 멀로 선수 대신 뛰었죠. 그렇습니다. 고향도 뭔가 완벽한 상황에서 이 KT를 상대한 적은 없었고 양팀 모두 좀 엇갈린 행보였는데 오늘 일단 KT가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부산 KT와 고향 오리온의 경기. 그러나 KT는 앞서서도 그랬지만 외국인 선수가 한 명 있을 때도 4승인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내 선수들 또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산 K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양 팀의 맞대결은 모두 다 이거 사기대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3차전까지는 이제 사직에서 남은 4, 5, 6차전은 모두 다 이제 고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원정에서 고향 오리온이 이제 KT를 상대로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 선수 한 선수가 오늘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우리 KT 선수들 참 이 고른 선수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노력을 하면서 많이 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KCC전이었어요. 네. 이 전전 경기 좀 그렇죠. 너무 부진했는데 그 다음 경기는 많이 터지더라고요. 오늘 부산 KT의 베스트 5입니다. 김윤태, 한희원, 랜드리, 양홍석, 김미록 선수인데요. 아, 랜드리 선수가 사실 베테랑이지만 로건 선수가 더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랜드리 선수가 조금 깨병을 좀 부리려고 해도 로건 선수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깨를 못 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랜드리 선수가 하지만 이 홀로 뛸 때도 그동안은 굳이 팀을 지켜냈거든요. 네, 그렇죠. 뭐 3점슛 이제는 뭐 로프스톱까지 하면서 외곽에 찬스를 잘 내주면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건과 먼로의 맞대결 기대가 되고요. 오늘 고향 오리온의 베스트 5입니다. 박재현, 최승욱, 먼로, 허일영, 최진수인데요. 바로 지난 경기 SK전 바로 그 선수가 먼로 트리플 더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먼로 선수가 지금 뭐 기록에서 나왔다시피 뭐 20득점 보통 하고요. 리바운드 11개 이상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왔지만 어시스트가 5.1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오리온에서는 어시스트를 최고로 제일 많이 하는 선수로 지금 기록되고 있죠. 네, 전체 어시스트 박찬희 다음으로 2위고요. 스틸도 5위, 머노 선수 리바운드도 전체 7위. 고른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약간은 느낌이 다른 두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먼저 선수는 이제 외곽도 간혹 던지지만 랜드리 선수는 지금 외곽 안쪽 다 하고 있고 어시스트를 더 먼저 선수를 더 즐기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베스트가 된 고향 오리온 선수들이 과연 이 KT를 상대로 또 원정에서의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이 먼로와 또 랜드리의 맞대결 그리고 국내 선수들 간의 또 맞대결도 볼 만한 거리들이 많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2, 3쿼터가 지금 KT는 문제죠. 그렇죠. 예. 어제도 저희가 중계했지만 그 LG와 DB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그레이 선수가 다쳐서 2, 3쿼터를 좀 못 버텼어요. LG가. 그러면서 좀 대패를 하고 말았는데 오늘도 2, 3쿼터가 문제일 겁니다. 검은색 유니폼에 부산 KT가 먼저 공격을 하고요. 아, 너무 흔들었나요? 네. 너무 크로스를 시도하려는데 잘 올리지를 못했어요. 워낙에 그 최진 선수가 춘장이 있고요. 예. 그런데 좀 국내 선수들이 KT 선수들 좀 움직임이 있으면 김민태 선수는 또 패스가 나가고 네. 있거든요. 김민태 선수도 완전히 지금 최근 들어서 팀에 녹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홈에서 11승 3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 지금 시계가 좀 바뀌어야 되죠. 12초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원정에서 올 시즌 5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됐죠? 랜드리 원로와 매치업입니다. 랜드리 바로 쏩니다. 3점 안 들어가요. 빠르게 갑니다. 오중간 쪽. 자, 패턴 2를 지시하는데요. 박재현 선수가 포인트 카드를 보네요. 그러네요. 거기가 상관없는 위치에서 휘슬 한의원 선수인가요? 오늘 초반에 휘슬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한의원의 반칙 선언. 엉켰네요. 예. 나왔고요. 허일영 갑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특히 KT는
올 시즌이 두 번의 맞대결에서 양호수 선수가 유독 고향 오리온만 맞는 또 잘했어요. 네, 그렇죠. 자, 걸미츠 한의원 들어올 때 블락입니다. 최진수. 최진수 선수 높아요. 예. 오늘은 또 최진수와 지금 한의원 선수의 맞대결이 있었지만 이 FA를 맞은 김민욱과 또 기대도 되는 그런 또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란드리 김윤태 스크린 왼쪽으로 돌다가 두맨겜 시도 백앤롤 성공입니다. 네. 김윤태 선수가 이 가드진이 지금 허운 선수하고 로건 선수가 없는데 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완벽한 백앤롤이네요. 네. 지금 KT에 와서 4경기 1점인데 지금 10.8 득점 지금 두 자리 득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어시스트도 4개를 하고 있어요. 예. 박지훈이 떠나간 자리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잘 해주고 있어요. 선수도 완벽합니다. 추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랜드리입니다. 성공. 네, 랜드리 선수도 자유투가 77%로 육박하고 있죠. 예. 다시 한번 박지현이 패턴을 지시하고 있고요. 계속 다시 박지현 던집니다. 석점. 네. 정확합니다. 박지현 선수는 대학교 때부터 좀 슈퍼로 명성을 날렸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 가드 하면서 좀 놔두면 안 될 거예요. 김윤태 다시 돌파 들어갈 때 일단 휘슬. 최진수 반칙선. 네. 자, 최진수 선수가 펄펄 뛰었는데요. 아쉬웠는지 앞서서 장면은 이제 석점 장면이군요. 박지현의 석점파. 네, 수비를 슬라이스로 가다가 걸렸어요. 그렇군요. 김민호 허윤영과 매치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태 랜드리 패스가 걸렸어요. 최승욱이 들어가는 과정 뒤쪽으로 내줍니다. 멀로 반대편 길게 박지현 오픈 안 들어가요. 멀로의 그 시야가 좋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김윤태 안쪽으로 트윈 다시 탑에서 김민욱 석점. 미안해요. 들어갔어요. 네. 자, 양 팀이 찬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먼노 다시 우중단초. 최진수 이번엔 적중입니다. 먼노 어시스트 추가. 먼노 선수 지금 패스 잘하네요. 저기 웬만하면 저렇게 먼 거리 패스하기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시야가 좋은데요. 예, 그냥 어시스트 2위 하는 게 그냥 2위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스틸 시도 열렸고요. 양홍석 돌파해서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네, 양홍석 선수는 지금 돌파해서 골밑 득점. 2차전에서도 지금 11개 던져서 10개가 그렇죠. 필드골 성공률이 아주 좋았죠. 2점슛. 고향 오리온전에 상당히 잘했었죠. 네. 그때는 고향 오리온이 석점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경기였는데 5개밖에 안 들어가. KT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경기에서는 골밑 승부에서 양호수 선수가 이겨냈었어요. 3점슛이 안 들어갔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골밑슛을 많이 시도해서 많이 또 성공을 했어요. 네. 오리온은 없이 오늘 경기도 어시스트가 좀 많고요. 8-5 석점 뒤져있는 KT의 공격. 김윤태 왼쪽으로 파고들다가 스틸을 당했는데요. 턱쳐내고 일단 지켜냈고 공격 시간은 6초 남았고. 네. 다시 한번 양홍석입니다. 네, 양홍석 선수 아주 움직임이 좋아요. 야, 랜드리도 나도 어시스트 있어 보여주는데요. 네. 멀미죠. 걸렸어요. 네, 박지현 선수 과감한 건 좋은데. 네, 일단 팀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올라갑니다. 랜드리. 네. 저렇게 랜드리 선수가 슛을 쏠 줄 알고 지금 수비수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골밑 쪽. 네. 최진수 뒤로. 김민욱 선수가 조금 심장이 있으니까 골밑에서 조금 피하네요. 그렇군요. 네. 박재현 돌파하다가 뒤쪽으로 줄듯 직접 던지는데요. 뒤빈 안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멀로 골. 네. 성공입니다. 저기 든든한 거죠. 그러네요. 네, 안 들어가도 골밑에서 원더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주네요. 오중간점 김민호 9점짜리 사이드에서 정확하게 맞춥니다. 자, 지금 보면 장신 선수들 지금 김민욱 선수, 랜드리 선수, 양홍석 선수 지금 한의원 선수까지 3점을 다 던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KG 속에 박지훈 선수를 트레이드하면서 지금 받은 두 명의 선수가 지금 KT 다 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하는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진수 석점은 실패.
자,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일단 휘슬을 흘렸는데요. 허위력이 넘어졌고요. 네, 한예원 선수가 몸싸움에서 밀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리바운드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 1, 2차전에서는 리바운드가 좀 비슷했거든요. 아하.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KT가 조금 앞섰었어요. 오늘은 워낙 장신들 선수들도 많고 외곽도 잘 터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직 KT는 아직 이제 석점은 안 터지고 있고요. 아, 먼저 한효원 선수가 파울이 3개가 됐어요. 그러네요. 네,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파울이 너무 많아요. 네, 팀 파울이 3개인데 혼자 3개 했습니다. 네, 5분 만에 3개요. 예. 그거는 지금 황일영 선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조금 파울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죠. 네, 주장 김영환이 투입됐고요. 교체됐습니다. 한효원이 교체됩니다. 박재현 인바운드 패스. 최승우 허희령 안쪽 투입 몰로와 랜드리에 1대1 몰로 한 번 밀고 두 번 밀고 올라가면서 슛 조금은 랜드가 좀 높게 느껴져요. 네. 김영환 안쪽 파고듭니다. 김영환 왼손 라이업 네. 성공입니다. 자, 마크 지금 수비에 지금 잘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로테이션이 안 돼 갖고 멀로 선수하고 지금 최진 선수하고 계속 얘기를 하네요. 네가 틀렸다. 아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쪽 멀로 움직여라. 예. 네. 자, 반대쪽으로 몰아넣고 일단은 반칙을 하나 얻어냅니다. 랜드리. 또 어떻게 합니까? 팔을 버티면 안 되고 저럴 땐 팔을 빼야 되겠죠? 지금 다시 슛을 네. 굴렀고 네. 예. 다시 얘기하네. 지금 매치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냐. 먼로 선수가 계속 최진 선수하고 얘기해서 네. 최진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네. 또 영어가 되니까 다 동료를 모아놓고 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먼로는 지금 뭔가 팀의 경기력 움직임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뭐 허일영 선수나 최진 선수 중심되는 선수들이 있지만 먼로 선수가 또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예. 좀 그 팀을 이끌고 네. 있어요. 지금도 다음 수비가 1대1이냐 확인하면서 뒤를 보면서 잘 슛 던지다가 저렇게 그렇죠. 최승 감독 바라보고 저런 확인하는 외국 네. 선수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유가 있는 건데요. 아, 나름 리더십도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다음을 대비하는 것도 있고. 예. 네. 좋네요. 예.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군요. 네. 13대 12. 한데요. 네. 오늘 좀 게임 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윤태 스크린 받고요. 탑에서 다시 몰고 들어가다가 직접 돌파 네. 성공입니다. 패트리시아. 아, 김윤태 선수 좀 능력이 있어요. 그러네요. KT가 석점 앞서갑니다. 이번엔 고향 오리온의 공격 먼로 포스트업 시도하다가 짧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한 점 차. 포스트업은 먼로 선수가 조금 랜드리 선수보다 좀 앞서가네요. 그렇군요. 오 열렸어요. 오픈입니다. 아, 좋은데요? 아, 지금은요. 네. 원박자로 스텝을 밟으면 상대가 그렇죠. 좀 혼란을 줬네요. 네. 예. 그 상대의 그 타이밍을 뺏는 그렇습니다. 그런 드리블이 아주 좋았어요. 예. 얼미쭉. 예. 아, 김민동 예, 의식을 해요. 예. 네, 선수가 쉽게 못 올라갑니다. 김민동 네. 앞에서는요. 자, 이번에 돌파 시도. 리버스 슛 네. 성공입니다. 제 말이 무색할 정도로 또 돌파해버리네요. 네, 최진 선수는 또 외곽에서 페이스업 해갖고 하는 것도 잘하거든요. 그렇군요. 아, 경기는 일단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랜드리 골밑 성공! 아, 우리 득점 많이 나 좋습니다. 예. 이제 접종대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양팀이고요. 박재현이 패턴의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최승우 안쪽으로. 다시 한번 멀로와 랜드리 두 번째. 세 번째 밀다가 뒤에서 김민욱이 쳤나요? 들어갔고 엔드원입니다. 네. 아, 뒤에서 블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김민욱이었는데요. 그 더블팀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먼로 선수가 지금 패스속이 좋기 때문에 외곽 찬스도 날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패스를 줬는데 맞고 다시 받았죠. 네, 행운의 패스였군요. 최진수의 돌파 리버스 슛 장면이고요. 아, 여기서 김민웅이 뒤에서 블락을 시도하는데요. 아, 머리를 네, 머리를 쳤어요.
추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먼로입니다. 네. 지금 멤버 체인지 하기 위해서 시거스 선수가 준비했네요. 먼로의 자유투 성공률은 64%대 퍼센트대 평균 팀 평균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안에 들어갑니다. 자유투가 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예, 성공을 하고 있네요. 자, 먼저 움직이네요. 예, 시거스를 네. 투입시킵니다. 들어가면서 최진수하고 시거스 선수한테 양쪽 손을 머리에다 갖다 대면서 집중해라. 그런 얘기를 하네요. 웬만하면 저런 뉴스를 보기 어려운데 코치해도 되겠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상대는 단신으로 교체를 했고 지금 이제 교체할 멤버가 없는 KT잖아요. 네, 김현민 선수가 나왔었고요. 김현민을 하는 과정에서 양호수 선수가 상대의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트래블링 아니냐고 네. 어필을 해보는데요. 박성호 선수 파울 맞아요? 맞아요. 예. 1부 성공 양홍석입니다. 지금 양홍석 선수가 지금 올스타 투표 1위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전혀 외상 외로 지금 양홍석이 1위 11,844표 현재 1위고요. 2위가 라거나 네. 4위가 김선영, 4위가 오세근인데 이렇게 되면 그대로 가면 형들을 본인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1위가 지금 팀 정해서 뽑는 거잖아요. 예. 누가 대표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거스 이제 고향으로는 시거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거스를 일단은 랜드리가 매치업을 하고요. 김강선 로컬. 자, 찬성할 때는 좀 과감하게 던지는 것도 괜찮아요. 예. 정면에서 양홍석 반대쪽 길게 오픈 스텝백 김영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갑니다. 공격권은 넘어갑니다. 네. 튕겨 나와 다시 들어갈 뻔했는데 일단 벗어났고요. 랜드리 선수가 골 밑에서 찬스를 만들어서 달라고 했었는데 양홍석 선수가 늦게 봤거든요. 네. 네, 지금 서로 미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스코어는 20대 19인데요. 오리온은 뭐 일단 평균보다는 1쿼터 잘 못 풀어갔었는데 오늘 잘 풀고 있고 반면 KT는 지금 석점을 많이 던지진 않았습니다. 3개를 던졌는데 아직 석점 신고를 못했어요. 네. 김윤태 선수가 지금 팀파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파울을 저렇게 몸싸움을 해대 팔을 쓰면은 또 파울이 되거든요.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초반에 한희원 선수가 파울 3개를 하면서 파울이 금방 늘었군요. 임종희 선수가 또 네, 임종희 선수. 예. 제가 이제 중계를 오리온을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임종희 선수 뛰는 거 못 봤는데 굉장히 대학 때는 진짜 내노라는 득점원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프로에 와서 좀 주춤했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겠다 해서 네. 열심히 했던 선수죠. 네, 그리고 KT는 일단 김명진 선수가 또 새롭게 투입됐고요. 자, 오늘은 뭐 고향 오리온도 그렇지만 이제 KT도 새롭게 정진욱 선수를 엔트리에 또 합류시켰습니다. 네, 정진욱 선수. 로건 선수가 빠지면서 정진욱 선수가 12명 엔트리에 그렇습니다. 들어갔죠. 신인 선수, 한명대 졸업한 정진욱 선수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양홍석입니다. 좌중간쪽. 오늘 펄펄 날고 있는 양홍석 다시 한번 날아서 득점. 네. 집중력이 좋아지는데요. 안쪽으로 돌파하면서의 그 성공률이 예.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7득점. 박상호. 최진수 밀고 들어갑니다. 김현민 앞에서 일단 걸렸고 아울렛 패스 넘어옵니다. 랜드리 잡았고 김명진 뒤로 노릇 패스 와이드 오픈 석점 랜드리 석점 네. 이런 오픈 찬스는 랜드리 선수가 놓치질 않죠. 또 김명수 선수의 노릇 패스까지 예술이었습니다. 워낙에 치수 좋기 때문에 저렇게 믿고 주잖아요. 예. 네. 박상호 안쪽 다시 한번 박상호 랜드리와 매치업 박상호 패션까지 밀다가 줄 데가 마땅치 않고요. 건너 쪽 어렵게 던집니다. 수비 성공 KT.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베스트 그리고 먼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시거스 선수의 네. 오펜스를 좀 시키든가. 지금 베스트로 뛰었던 선수는 지금 최진수 선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저 허일력 선수가 빠져 있고, 그래서 오펜스 할 선수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급격스럽게 네? 교체 이후에 아무것도 네. 되질 않고 있고, 시거스에 그렇죠. 지금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박상호 선수, 김광석 선수. 김광석 선수는 또 수비수 아닙니까? 자, 들어갈 네. 때까지 스틸, 시거스. 안종일 뒤로 내줬고요. 네. 일단 세 명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군요. 네, 무리하나고 패스 잘해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저렇게 들어가다가 험불이 되면 속공을 주게 되죠. 아하. 네. 자, 팽팽한 경기 25대 23입니다. 김명진의 석점. 짧았어. 다시 한번. 야, 이거는 박스아웃이 안 되는 조영호리요. 박스아웃을 해야죠. 김명진 선수 아주 본인이 던진 슛은 어디로 떨어질 걸 조금 아하. 감을 잡거든요. 예. 아주 리바운드 잘 들어갔어요. 또 제치노 어시스트 네. 득점까지 김명진입니다. 자, 원샷 플레이죠? 네. 9초 남았고요. 원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위치 디펜스죠. 제거스 밀고 들어가다 한번 쳤는데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양호석이 슛이었는데 약간 양호석 선수가 이 센스가 예. 시간을 다 보고 있었어요. 네. 바로 터치슛으로 그냥 던져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1쿼터는 27대 23으로 KT가 앞서갑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선수가 한 명밖에 없는 KT 잠시 후에 2쿼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기다립니다.